Times. 네, 59 리슈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59를 몇 개를 했을까요? 너무 많이 했어요. 59를 너무 많이 해서 지금 뭐 이거를 다 훑어드릴 수는 없고 스쿼드만 이만큼이거든요. 스쿼드가 아니고 예전에 이제 스쿼드 이전에 했던 거는 이만큼. 근데 이게 뭐 또 전체도 아니고 2019년부터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죠. 왜냐하면 뭐 레스폴은 59가 수요가 제일 많으니까 공급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했던 게 골든 파피, 골든 파피 버스트. 네, 골든 파피 버스트 머피 랩이 있었고요. 네. 이게 1370만원 80점. 네. 그리고 그 전에 그린 레몬 페이드 헤비 에이지드 1370만원, 이건 79점이었고요. 그 완빙차 있죠? 슬로우 아이스드 티. 네, 네. 완빙차. 79.5. 이게 보면은 대부분 가성비가 10씩 맞는데도 거의 80에 가까이 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킨드레드 버스트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를 19를 맞고도 83이 나왔고요. 이게 지금까지는 머피랩에서의 가장 높은 점수인가 하고 보니까 83.5가 하나 있네요. 이거 예전에 그린 레몬 페이드 헤비 에이지드인데 이건 디자인 점수를 너무 잘 맞고 거기다가 그때는 헤비 에이지드가 1200 언더였어요. 이것도 좀... 이제 싼 거였어. 네. 그걸 샀어야 돼? 어, 얘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선녀 같다. 그때는 좀 충격적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83.5가 최고 점수고 현재는 가성비가 거의 10, 막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80점 맞기는 살짝 조금 어려운 정도 수준. 근데 오늘은 일단 머피랩이 아니고 그냥 리이슈죠? 네. 그래서 가격이 쌉니다. 이걸 갖고 싸다고 얘기하는 것도 웃기지만 이제 1,000만 원이 안 되면 싸요. 그냥 싼 것 같다라는 느낌이죠. 942만원. 그러니까 머피가 깁슨에 되게 뭐랄까 긍정적인 영향과 안 좋은 영향을 다 한꺼번에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미친 거죠. 네, 오버레스폴 스탠다드 리이슈인데 942만원입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USA. 전장 99cm, 무게는 3.89, 두께는 48에 52, 12프렛 뒤뚤레는 83입니다. 투피스 피겨드 메이플 하이드글루핏이고요.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 바디에 니트로셀룰로스 FreeOS 빈티지 파티나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50th 라운디드 미디엄 C쉐입 넥이고요. 클러스는 싱글라인 싱글링 헤드머신. 너트는 나일론 너트에 팩토리 세팅 줄 010에서 046 게이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트는 42.85mm,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 곡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히스토릭 미디엄 점보 프렛에 픽업은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넷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투 볼륨 투톤, 페이퍼 인 오일 캐파시터, 3웨이 픽업 셀렉터, 브릿지는 ABR1, 니켈 플레이티드 브라스,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타파 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름을 너무 많이 갖다 붙였다. 니켈 플레이티드 브라스. 네. 참 좋다. 엄청 착하네. 그러게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운드네요. 이렇게 착해. 지난 시간에 뒤집힌 사운드 듣다 이거 들으니까 진짜 무슨 명상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전번에 속이 뒤집혔었나 봐. 아주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는 소리. 아, 좋아요. 좀 키워도 되겠네요.
어우 기타 착해. 어우 이렇게 착한 사람도 있네. 순둥순둥 야들야들 이런 느낌이에요. 듀얼리스트고요. 스탠다드한데 스탠다드 중에서 아주 착한 친구. 네, 착한 친구야. 얘들아. 야, 뭐래도 착하네요. 그래도 레드락스에서는 좀 어느 정도는 좀 에너지는 어, 확실히 네. 올라오긴 합니다. 네. 아무리 착해도 레드락스는 레드락스죠. 레드락스는 레드락스고 레스폴은 레스폴이죠. 아, 그렇죠. 메이킹 사운드 솔로 사운드 아주 멋있네요. 야, 응. 좋다. 괜찮은 걸 마샬 게인. 야, 여러분 마샬 게인이 최고죠. 좋다. 네. 아주 좋습니다. 기타. 마샬 게인은 역시 뭔가 정답이죠. 순한 느낌이라고는 했지만 예. 그래도 레드락스와 마샬 게인에서는 확실히 레스폴다운 예. 에너지를 예. 정말 잘 보여주네요.
너무 좋다. 네. 순해 갖고. 근데 뭐 순한 거는 사실 클린톤에서 약간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개인 들어가면서는 원래는 좀 순하던 애가 맘먹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아,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순한데 운동부야. 네, 맞아요. 시야 딱 들어가면은 막 크, 눈이, 장난 아니야. 눈이 달라져. 네. 근데 평소에는 순해 얘가. 네.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그 어떤 기술보다는 그 기초 체력이라 그러죠. 기초 체력이 좋은 기타 기족기. 아, 야 이게 아, 어감이 좀 네. 강력하네요. 네. 네. 기족기. 네. 네. 저는 착한 이미지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오해하실까봐 뭐 좀 첨언을 하자면은 그 클린턴은 되게 순하기는 순하지만 놀 땐 또 화끈하게. 네. 노는 그런 느낌이 개인 톤이 딱 들어가는 순간 애가 미쳐 날뛰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놀 땐 노는 기타 놀로기. 놀로기 기독기. 놀로기 네. 놀 땐 놀 줄 아는 기타 놀로기 약간 무슨 테크놀로기 같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좀 그래도 1,000만 원 안에서 네. 아 접근하기 쉽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참 아유 가격도 착해. 사운드만 착한 게 가격도 착해져. 예. 어 진짜 글로스 저거네요. 뭐 전혀 레릭의 흔적이 전혀 없네. 예. 우리가 하도 레릭을 보다 보니까 예, 뭐든 이게... 까져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이제 여기에는 어, 그런 게 없습니다. 깨끗하네요. 색깔도 네. 잘 나왔고. 예,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0,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7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9점, 77.5 나왔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보다 꽤 많이 높게 줬네요. 네, 오늘 이렇게 59 레스폴 스탠다드 이슈 같이 보셨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비싼 가격이 당연한 것에 좀 지쳐 있을 때쯤 살짝 그래도 단디 같은 네, 가성비를 좀 누릴 수 있는 브랜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폰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알렉스 라이프슨 레스폴 커스텀 하나 있고 그리고 SG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에피폰 안에서도 비싼 에피폰과 싼 에피폰을 여러분들이 네, 순차적으로 가면서 완전히 지금 더위를 식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알렉스 라이프스는 원래 좀 비쌉니다. 비쌉니다. 이 기타는 네, 플로이드 로즈도 달려 있고 네, 182만 원. 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에피폰의 SG 스페셜 VE 모델은 288,000원. 진짜요? 네, 200만 원으로 두 대를 살 수 있는데 퍼센티지가 많이 다르죠. 네. 128만 원인데 잘못된 거 아니야? 28만 원. 네, 288,000원. 초보자를 위한 SG입니다. 어 좋다. 네, 고수를 위한 알렉스 라이프슨과 네, 초보자를 위한 SG. SG. 네, 이렇게 두 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에피폰도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뽕뽕.